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야인 시대 남이고 21년차 배우 이세훈 씨입니다. 원더걸스의 정체는 예, 드라마 야인시대와 또 대장금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받았던 데뷔 21년차 배우입니다. 이세은 씨,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단 한순간도 나를 여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나요? 아니면 내 실력을 못 믿겠단 거냐? 오빠가 내 가슴에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거든. 큰 뜻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유, 아, 눈물을 좀 더 닦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저 이세은 씨 만나서 참 반가운데 네. 이렇게 저기 유영석 씨랑 관련 있다고 그러고 갑자기 울어버리니까 유영석 씨가 굉장히 난처해하더라고. 어, 나 아직도 왜 나랑 관련 있어? 아, 굉장히 난처하고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더니 아, 모른대. 저분하고 일면식도 없고 왜 우는지 일면식이 없다고요? 잘 모르겠다는 거야.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이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네. 조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눈물은 유영석 씨하고 전혀 1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유영석 씨랑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항상 약간 무대 공포 같은 게 있고 되게 노래 자신감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제가 뮤지컬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유영석 씨가 음악 감독님으로 계시는 뮤지컬 오디션을 보러 갔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노래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유영석 씨가 그래도 저한테 그래도 한 번 더 불러보라고 불러보러 기회를 주셨는데도 예. 제가 너무 못하니까 유영석 씨가 웃음을 참다가 나중에 엎드려서 우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디션 참... 어떻게든 한번 발탁시켜보려고.